네, 오늘 2월 5일 토요일 밤 10시 반 이착저착인데요. 일 마치고 와서 집에서 경주 미정당 생칼국수 요걸로 이거 한 6인분이에요. 칼국수로 샤골칼국수를 해보려고요. 아주 쉬워요. 이거는 요즘 마트 가면 990원에 행사를 많이 해요. 1, 2인분인데 거의 1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만 있으면 끝나요, 그냥. 그뭐파한 쪼가리 그 정도면 끝. 바로 들어갑니다. 예, 물 끓는 물에 일단 면 1인분씩 딱 이렇게 조각돼 있네요. 1인분만 이렇게 터서 사부작 사부작 면을 먼저 끓는 물에 삶아내야 돼요. 이 샤골칼국수 할때뭐 무지하게 쉬운데 여기다 그냥 사골로 끓이면 질퍽해져서 그 텁텁한 맛이 나서 한대. 이렇게 끓는 물에 칼국수로 그냥 간단히 삶으십니다. 뭐딴거 없이요. 한번 가볍게 한 1분 30초, 2분이면 충분해요. 일단은 면을 한번 삶아냅니다. 네, 벌써 다 삶아졌어요. 그러면 요 건지기로 건져서 물로 한번 헹구겠습니다. 네, 찬물로 한번 깔끔한 칼국수 되기 위해서 싹 한번 헹궈줘요. 그 다음에 사골로 끓이면 돼요. 네, 990원 사골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8시간 고운 사골. 예. 이러면 칼국수 하나에 뭐 사골 넣고 아주 쉽습니다. 너무 쉬운데 이게 면을 같이 끓이면 텁텁해서 안 돼. 그러면 대파 썰어놓은 거 이거 좀 넣고 청에 따라 후추로 좀 넣어주면 되고 소금 간은 알아서 간 맞추면 돼요. 바로 끓은 다음에 파 한번 넣고 시식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끓는 칼국수에다 파한 주먹 넣으면 끝나죠, 뭐. 저는 이제 후추를 좋아해서 통후추를 가볍게 후추향을 좀 내주고 소금간은 간을 살짝 봤는데 그냥 원래 사골 이 곰탕에 간이 다돼 있어요. 그냥 저는 이 정도 간이면 된것 같아요. 국물 한번 아 깔끔하다 진짜. 우리 한 돈만 원 주고 사먹는 그맛 그대로. 예, 그냥 990원 사골곰탕 하나면. 그리고 칼국수가 너무 잘 어울려. 오늘 이걸로 라이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라이브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사골 칼국수 아이가 들어.